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력을 여러 주요 통계 지표를 통해 비교하면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전반적 국력을 얘기할 때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개념은 국내 총생산입니다. GDP의 추이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국력 변화를 추적해 볼 수 있죠. 물론 GDP만 본다면 전 세계적인 변화 추세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 GDP 대비 GDP 비중을 퍼센트로 계산하여 확인해 보았는데요. 여기서는 명목 GDP를 사용하여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은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GDP 비중은 등락을 반복했지만 중국은 1990년대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21년 기준으로 약 23.9%, 중국의 경우에는 18.4%를 기록하였죠. 1990년대 초반 2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였던 GDP 비중은 2021년에는 약 5.5%포인트 차이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GDP 비중의 기준을 볼 때 중국은 미국을 10년 이내에 따라잡거나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CINC 점수입니다. CINC 점수는 종합국력지수입니다. 이 점수는 도시인구, 총인구, 군사지출, 군인력규모, 에너지소비량, 철강생산량을 기준으로 잡은 점수인데요. 미국 미시간대학교의 COW 프로젝트 CINC 자료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이 1990년대 중반 중국이 미국을 앞서온 모습입니다. 이는 중국의 인구가 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서 CINC 점수에서 중국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다가 철강생산, 에너지소비에서 커다란 우위를 보이고 있어서 중국이 CINC 점수에서의 우위를 낳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구매력 평가 기준의 국내 총생산입니다. GDP를 계측하는 여러 방법들 중에서는 구매력 평가에 따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경제학적으로 일물일가설, 즉 하나의 상품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가격이 존재하며 그렇지 않다면 중개이득이 존재하게 된다는 가설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기준으로 개별 국가의 물가 수준을 고정하여 GDP를 추산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GDP 자료는 세계은행의 자료입니다. 양국의 GDP는 1991년 이래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의 GDP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중국은 보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17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기 시작했죠.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은 20.93조 달러, 중국은 24.86조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는 중국의 위안화가 저평가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위안화의 평가 절상을 택한다면 시장 환율에 근거한 GDP 역시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군사비를 지출하는가는 국가의 군사력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국력의 평가, 특히 전쟁 수행 능력과 관련해서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죠. 해당 자료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군사비 지출 데이터입니다.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등락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은 꾸준히 증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등락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영향으로 아웃소싱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에 정부 기관에서 쓰는 지출은 줄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이 7,678억 달러, 중국은 2,700억 달러로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중국의 약 2.8배 정도입니다. 중국의 국방비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 비교는 해당 영상에서의 국력 비교에서 미국의 가장 큰 우위를 보여주는 항목이죠. GDP 대비 R&D 비중도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미중 간 경쟁이 기술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학 및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졌고 어떤 변화 양상을 띠고 있는가는 미중 경쟁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GDP 대비 R&D 비중을 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R&D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개발 등의 세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가리키며 학문 분과로 보면 인문학, 사회과학에서 자연과학 및 공학에 걸치는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역시 민간기업의 투자나 정부, 그리고 대학 등의 연구개발 투자 비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죠. 세계은행의 자료를 썼습니다. 미국의 GDP 대비 R&D 투자는 연 2%를 늘 상회한 반면 중국의 투자는 2010년 이전에는 아예 못 미치는 1% 수준이었지만 이러한 추세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R&D 투자는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2%를 넘기기 시작했고 최근까지도 비교적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그에 따라 투자를 하면서 미국은 GDP 대비 3% 이상으로 증가시켰죠. 다음은 통치 실효성입니다. 국력과 관련하여 얼마나 안정적인 국내 통치 체계를 구축했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치 실효성이라는 지표는 양국의 국력을 비교하는데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통치 실효성 지표는 세계 거버넌스 지표의 6가지 지표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통치 실효성 데이터는 국민들이 다음의 사항들, 즉 정부의 공공 및 민간 서비스의 질,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의 정도, 정책 수립과 집행의 질, 그리고 정부의 정책 수행 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여러 설문자료 데이터를 집계해서 점수하였습니다. 자료는 세계은행의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미국은 매우 높은 정도의 통치 실효성을 큰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통치 실효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우 높은 정도의 통치 실효성을 큰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7년 이후에 살짝 하락한 모습인데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 시기와 겹쳐서 그에 대한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훨씬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적 안정성입니다. 정치적 안정성도 국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 지표는 정치적 안정성을 테러리즘을 포함 국내 폭력 사태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측정함으로써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도 세계 거버넌스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자료는 세계은행의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정치적 안정성 지표를 볼 때 미국은 상당한 변동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2001년에 9.11 테러 이후 상당한 변동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2005년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형 총기 난사 사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가중 등 정치사회 경제적 불안 요인들이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독립 추구 세력들의 테러 활동으로 인하여 대내적 안정성의 위협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표에서는 미국이 근소하게 우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니 계수입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 특히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고전적인 지표입니다. 지니 계수는 세계은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니 계수 면에서는 커다란 변화는 없으며 다만 점진적으로 값이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상당한 변동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1990년대 이후 경제 발전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지니 계수가 보여주고 있고 2000년, 2010년의 기간에는 지니 계수가 미국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등 경제적 불평등이 매우 심화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니 계수로 봤을 때는 미국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점수가 부여됩니다. GDP 대비 중앙정부 부채 비중도 중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건전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며 중앙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중앙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단적인 예로 전쟁의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중앙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전쟁 수행을 위한 자원 동원에 필요한 능력과 직결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전쟁의 승패와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이나 정책의 실행 능력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죠. 트렌딩 이코노믹스의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00년대 말부터 중앙정부의 부채가 급속하게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GDP와 동일한 부채 규모를 유지하다가 2019년 이후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140%에 근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부채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0년 이후에는 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전반적으로 미국의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악화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재정 건전성이 줄어들고 있죠. 정부의 부패 정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정치사회적 안정성과 관련해서도 중요하고 또한 효율적 통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정부가 부패했다고 인식한다면 정부의 정책에 대한 호응도도 낮을 것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도 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 사회적 비용도 클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발전에도 큰 장애 요소를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부패인식지수 데이터는 트러스페런시 인터내셔널의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미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중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격차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는 67점이고 중국은 45점입니다. 점을 기록하고 있죠. CPI의 평균이 약 43점인데 전세계 평균 정도에 해당하는 공적 부문의 부패 양상을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상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죠. 이는 미중 경쟁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기축통화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 국가의 통화가 전세계적으로 통용된다는 것 이상의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통화가 많은 국가들에 의해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고 보유된다는 것은 그 국가의 정치경제체제의 안정성, 외환 및 통화정책의 투명성 등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전세계 외환보유구에서 달러화와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IMF의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은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2.65%를 기록하고 있죠. 국가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들이 가지는 자부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가지는 자부심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굳게 단결할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의 안위보다 개인의 안위를 우선할 것인지가 결정될 수 있죠. 국가에 대한 자부심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WVS 자료를 사용하였는데요. 설문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적 자부심과 국력이 어느 정도 비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력 쇠퇴와 더불어 국가적 자부심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은 2012년 이후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적 자부심이 미국을 추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자료상을 봤을 때 여러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많은 자료들이 있겠지만요.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의 국력이 아직 우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계속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 입장에선 상당히 우려스러운 요소죠.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의 측면에서 미국을 따라잡는 것과 그 후의 패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국내 정치적 안정성과 서포트 파워 측면에서의 패권 역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통계 지표를 보면 국내 정치적 안정성이나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의 중국의 힘은 상당히 미흡하죠. 특히나 중국의 패악스러운 정치 상황 전개는 중국의 패권 장악과 유지에 그다지 호의적인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국과 미국 간의 국력 비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